되게 오랜만에 뵙죠?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013년 한 해에도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2013년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주 앞에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바람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 1월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첫 곡이지만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신
가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를 지으시니가
보내시니도 갑시다.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2013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새해를 위한 새해 부대로 정결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꿈의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늘의 복과 열매가 풍성한 2013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와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올 한 해 더욱 공의롭고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꿈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처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는 개척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꿈의 교회는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량을 이제는 안산과 광교를 중심으로 열방을 향해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질의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저희의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에 힘겨워하고 낙담했던 영혼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2013년 시작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3년 새해 첫 번째 주일 1월 첫째 주 드림뉴스입니다. 2013년 꿈의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늘의 능력으로 개척하라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오전 5시 본당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김학중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자의 비전과 선택, 공력, 습관 그리고 파송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고 수요일은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님께서 개척자의 생명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이번 특새는 특별히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 수련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역교회 모든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들은 6일 동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장로 헌신의 날, 목요일은 권사 헌신의 날,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집사 헌신의 날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식당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며 새해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 힘차게 승리하는 2013년 되시기 바랍니다. 특새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로 찬양과 큐티와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영어 영성학교가 열립니다. 13일 주일부터 5주 동안 매주일 오후 1시 30분 W센터 2층 중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영어 영성학교는 영어 예배부 정용환 목사님과 영어 예배부 멤버들이 함께 인도합니다. 영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영어 예배부 정용환 목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틴즈파이어 겨울 수련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광림 비전랜드에서 열립니다. 사명을 향해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이동호 선교사님을 비롯한 라이즈업 무브먼트의 최고의 RPS 강사진들이 집회와 강의를 인도합니다. RPS는 신앙과 학업, 태도 등 삶의 모든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습관인 수면, 경건, 공부, 플래닝, 태도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모든 삶에서 플래닝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우는 교육입니다. 로제임을 비롯한 CCM 그룹들의 공연과 뜨거운 공동체의 축제와 집회와 함께하게 될 이번 겨울 수련회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의 쇠마 명령을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토요 쇠마학당이 26일부터 새롭게 참여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부모가 학부모용 교재로 미리 준비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층 미션홀에서 자녀와 함께 토론하며 진행되고 있는 토요 쇠마학당은 유치부부터 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과 자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함께 소통하기 원하는 가정은 교회학교 배영선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구약 성경 합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일에 시작하는 엔조이 TD 24기와 2월 28일에 시작하는 청년 TD 3기 참가 신청을 교회마당 부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1월 세례 교육이 13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W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역교회 전도사님께 신청하신 후 참석하실 수 있고 청년부는 청년교회 간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4년에서 58년생 사역권사회 원례회가 13일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3층 여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유아부를 섬길 유양재 전도사님께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목민 장로교회 신년 축복 성회에서 설교하십니다.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우리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52분의 1을 우리가 살고
가는 겁니다. 52주 중에 한 주를 우리가 오늘 지내는데 첫 주 예배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또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뭘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까?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만이 가장 새로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은 좀 달라야 되겠다, 또 금년에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열정만큼 새벽에 모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간 같지 않게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말씀 시간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본문 말씀을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말씀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지금 방학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을 하면 자녀들에게 특별 상을 좀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레스토랑 가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원웨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 롯데마트 터미널 롯데마트 4층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인데, 이게 식사권 한 쿠폰 하나가 12,9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주간 안 빠지고 새벽부터 열심히 나오면 이거 받을만 하죠. 요 작전은 애들 때문에라도 부모가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라는 얘기죠. 엄마 아빠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 애들이 이거 타려고 열심히 엄마 아빠 깨워서 운전하라고, 그리고 졸라대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이라도 부모가 새벽기도 나온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째 주인데 많은 분들이 등록을 이미 해 주셨고 또 아마 등록을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배 마치면 꼭 오늘 첫 주니까 등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되면 꼭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록한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이연주 청년 인도한, 부모님 되시는 이근원, 김영목, 김인숙, 우리 가족이신데 함께 오늘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김경자 검사님 인도하신 홍윤실, 주홍진 가족 등록해 주셨고요. 성민규 권사님 인도하신 김태수 집사님, 신난주 집사님 자녀와 함께 등록했습니다. 서성훈 성도님 인도하신 서흥석, 아버님이 전도되셨네요. 길경희 성도님 인도하신 박영신 성도님도 등록하셨습니다. 박헌수 집사님 인도하신 김수진 집사님 등록하셨고요. 김재선 집사님 인도하신 최희중 성도님, 김병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먼저 등록해 주셨는데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이분들에게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기가 처음 나온 아기들이 3명이 있습니다. 황도준 어린이, 최시은 어린이, 유선하 어린이, 3명의 어린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다 올라오세요. 엄마가 아기 손 잡으시고, 네, 잡으시고, 네, 잡으시고, 자, 좀 봅시다. 우리가 도준인가요? 도준이, 시은이, 네, 그 다음에 선아,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도준이, 시은이, 선아, 우리 귀한 생명들 손 얹고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예쁘게 태어났는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생명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들이 오늘 성전의 뜰을 밟았는데 이것이 기념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할 믿음을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허락하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화목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애들한테 혹시 몰라서 축복의 키스를 손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 해주시 바랍니다. 네. 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영혼이 배고픈 분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배고픈 분.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고 그래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그런 상담도 참 많이 받고 주변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듣는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영혼이 배고파서 헤매이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사랑의 눈으로 권면하고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까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권면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우리가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새신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다니지만 낙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거, 이것 잊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다시 회복해서 본인의 교회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또 마련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고 그들이 꼭 한번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손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 요절 말씀처럼 한절 말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35절 한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규칙을 모르면 승리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어느 분야든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잘 몰라서 좋은 성적을 내고도 눈앞에서 승리를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룰을 지키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격패를 당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해당 법규를 잘 몰라서 엉뚱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사업가가 200억이 넘는 자신의 자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200억이라는 자기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수원 세무서에서 현행 세법의 규정을 들어서 이분에게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법적 공방이 시작됐는데 1심은 사업가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업가가 세법을 좀 더 잘 알았다라면 자기의 좋은 의도와 또 지금의 일은 어처구니 없는 고생을 하지 않고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로 규칙, 룰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을 얻으려면 하늘의 규칙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룰을 모르면 하늘의 상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규칙이 어떤 것이냐, 최고가 되기 위한 하늘나라의 규칙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하죠. 지난주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되고 있을 때 그 변화산 밑에서는 아홉 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때마침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겨우 도착해서야 그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입에서 두 번째 하시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자신이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 입을 가로막으면서 왜 예수님 쓸데없는 얘기하시냐고, 왜 죽는다는 얘기하냐고,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나무란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더 강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청나게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괜히 이 문제에 또 나섰다가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베드로처럼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불만은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야단을 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꾸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대응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시 전략이에요.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고 제3국을 개입시키려고 하고 세계 속에서 이 문제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응하지는 않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의도에서 예수님에게 아무 항변도 안 했을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제자들이 길가에서 자기들끼리 벌인 논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앞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거기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다툼이었지만 제자들의 그 울그락불그락한 화가 난 그 얼굴이 예수님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싸우고 나서 예수님 그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길가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3절이 그렇게 나오죠. 토론했느냐라고 한국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래 말은 무슨 일로 언쟁을 벌였느냐, 왜 다퉜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사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새로운 나라의 모든 공직 임명권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인사권이 없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고위공직에 오를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리더인데 그 리더를 허수아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치켜 세우면서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내가 지지한 분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지지한 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권한과 그 모든 질서 체계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 분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질서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력자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 인사권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할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잘못된 사람들은 처벌하시고 새로운 리더를 반드시 세우시고 새로운 질서체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직접 보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조직이 있어요. 내 위상관이나 윗사람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도 분명히 부모와 자식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윗사람한테 그런 그 사람의 리더십이 싫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가 싫으니까 이걸 뒤집어버리자, 이걸 바꿔보자 그러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증오하고 거기에서 자꾸 서로가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항의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이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인권 침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강요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저항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나하고 단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경영 스타일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뭐 개성이나 업무 스타일 이런 게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윗사람하고 나하고 갈등하는 거라면 내가 당연히 윗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서 내 윗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 인사권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 룰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서 스스로 이 교회를 등록하고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 교회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영적 질서예요. 근데 대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만 같은 평신도 안에서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세상에서는 훨씬 많이 못 배운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권위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 위에 직분에 있다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고 인사권자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대가 부족한 게 보이거나 사회에서 내 리더가 부족한 게 보이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가면 나는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지라는 생각에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더 좋은 지도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종 인사권자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논쟁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못하는 열두 제자들에게
그냥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차분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네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그 권력 질서의 맨 밑바닥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마침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오라고 하더니 제자들 한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이렇게 착 끌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포옹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잘 존중하고 이 아이를 대접하고 섬기면 예수님께서 그 착한 행위를 자신에게 직접 한 것으로 이해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지목한 이 어린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는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때 5천명은 남자 성인 숫자만 센 거죠.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지만 카운트에 들지 못했어요.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이는 모임에 쉽게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고 있지만 다음 장 10장에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연속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죠. 야, 애들은 가. 니들이 뭘 한다고 여기 끼우려. 그리고 애들을 쫓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서 하십니다. 어른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가가지고 함부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말하는 어린이라는 건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무력한 존재, 존재감이 없는 존재,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대갚을 능력이 없는 아이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존재죠. 우리 막둥이 딸 두 살짜리한테요,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정말 내 평생 이렇게 잘 섬긴 적이 없어. 우리 군대가 있는 아들은 완전히 개밥입니다. 개밥. 전화를 열 번 하면 제가 한 번 정도 받을까? 뭐. 근데 우리 딸은 뭐 그 두 살짜리는 제가 아들만 둘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 딸이 생기니까요. 이게 정말 까딱 잘못하면 우상도 될 것 같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안 넘으려고. 근데 엄청나게 제가 사랑을 많이 줍니다. 뭐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뭐 아기가 달라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말도 태워주고요. 집에서 별짓 다 합니다. 저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 이 아이가 내가 엄청난 사랑을 베풀면 나한테 기껏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뽀뽀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 열 번 프로포즈 해가지고 한 번 뽀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산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겨우 그냥 이러고 한번 지나가면 내가 준 사랑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아,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대상. 그리고 무슨 사랑을 주어도 그 은혜를 다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단순히 예수님 말하는 것은 키가 작은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능력도 없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되갚을 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법칙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이 법칙에 의해서, 이 룰을 지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우리가 공식 하나를 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연계성의 원리. 자,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말을 풀이하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곳에 가서 전도와 사역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구름떼처럼 모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예수님한테 안수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딱 그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죠. 대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까치발 들고 구경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서 그림자처럼 보는 게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직접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들 주변에서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나를 대접하듯 성심성의껏 대접해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그 정성과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건 나에게 한 것으로 똑같이 생각하겠다. 그 나를 대접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한 것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계성의 원리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나 오늘 현대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령하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내가 꼭 대면하고 1대1로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보상할 길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받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룰이라는 거예요. 이 룰을 지키면 룰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현대 IT 회사들이 요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과 컴퓨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이에요. 각각 자기가 스마트 기기를 어디서든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다 어디서든 함께 볼 수 있고 영상도 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이 스마트 기기 뭐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직접 계시받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내가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그 터치를 내가 느껴야만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엄청난 성령의 은혜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그게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목한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주변에 내 눈으로 봐서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무시해도 좋은 존재, 내가 막말해도 좋고 막 행동해도 좋은 사람들을
정말로 내 감정대로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꾸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다면, 여러분 가장 심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따라합시다. 더 많이 품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그 권력 서열 다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그 사건을 잘 마무리하게 되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혈질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요한이에요. 바로 요한이 오늘 이 사건의 주체가 되는데, 요한이 무슨 사건에 개입이 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가 직접 제자지요. 그런데 이 열두 제자를 따라다니지도 않는 한 사람이, 열두 제자가 아닌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찾아가가지고 너 예수님이나 우리들한테 정식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걸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작권 위반 혐의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 우리의 고유 권한인데 누구 마음대로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니들이 귀신을 내쫓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거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금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저작권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심지어 찬양하면서 제일 요즘 신경 쓰는 게 이 저작권에 어디 이게 접촉되는 거 없을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동안 홈페이지가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홈페이지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홈페이지를.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바로는 우리가 KT에다가 서버를 두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 해커들이 큰 대기업이나 정부 관공서 같은 데를 이렇게 해커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KT라는 회사에 우리가 이렇게 서버를 두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보안 체계가 약한 곳들이 자꾸 뚫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라. 우리 스태프들이 복구를 아이디를 바꿔서 복구해 놓으면 또 이 전문 해커들이 3시간 만에 찾아가지고 또 뚫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동영상이 안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또 이번 주에 비용을 다시 추가로 들여서 이 해커들의 공격을 더 잘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하는 뭘 또 이렇게 사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뭐 글자 포인트, 윤서체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그냥 썼다가 그것이 다 법적 분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보상도 해주고 정식으로 사드리기도 하고, 무슨 디자인 같은 거 우리가 좋은 사진 같은 거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면 다 문제가 됩니다. 악보 그냥 복사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저작권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를 한 10대권 지금 해결을 했어요. 저희도 무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냥 관행처럼 쓰다가 어느 날 된통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 설교 함부로 썼다가 저한테 저작권 걸릴지도 모르니까 꼭 제가 한 얘기라고 하고서 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주여 우리 홈페이지를 해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사람들만 기도하면 됐는데 이제는 홈페이지를 해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목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이 저작권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현대식의 저작권 분쟁을 일으켰어요. 이걸 칭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한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까? 사실 알고 보면 여긴 또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얼마 전에 변화산 밑에서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사하고 안수했는데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서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정식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정식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망신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진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고 따를 것 같아요? 일단 능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생 지금 거의 한 2년 반 정도를 예수님을 쫓아다닌 자기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정통 제자가 아닌 다른 데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또 지금까지는 자기들 12명의 제자끼리 만약에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고 고위 공직에 갈 것이냐, 내부적인 세력 다툼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외부의 막강한 실력을 가진 또 다른 경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12명끼리 경쟁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 큰 적은 외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더 큰 적들이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내부적인 싸움을 그치고 12명이 힘을 합쳐서 외부의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에서 이 요한이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죠.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한과 제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그게 4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뭐예요? 우리의 개념을 지금보다 더 넓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화나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구조가, 이야기 스토리 구조가 경쟁 구도가 나와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온갖 모략과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경쟁자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으면 그러면 자기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그 공동체가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맥입니다. 인맥. 저는 2013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인맥이 중요해요. 이 인맥이라는 게요, 과거에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인맥이라는 게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정보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는 의미에서 인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천재가 세상을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성패는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재능을 갖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다 아는 관계고 인맥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내 부족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함께 공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게 영어로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인재풀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자신의 꿈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현대사회의 경쟁은 인맥의 경쟁입니다. 누구를 등용하느냐, 누구를 옆에 두느냐,
누구와 관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 앞에 어느 날 나보다 더 실력 있는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찍어내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우리 속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야 되는 플러스 경쟁을 해야지 자신의 경쟁자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한 사람이라도 밀어낼까, 이렇게 마이너스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이게 이 사람이 싫고 그러면 둘 사람이 없어요. 여기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 서는데 아,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성가대 조용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3부 성가대로 갔죠. 근데 그런 눈으로 보면 한두 끝도 없던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싫고, 저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라 싫고, 저 사람은 너무 아는 척해서 싫고, 저 사람은 너무 또 뭐 약속 같은 거 안 지켜 싫고, 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밀어내면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이 경쟁자 위에서 군림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같이 화목하게 할 수 있으면 내 편이 되게 하고 내가 그 편이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 거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 자꾸 제거하면서 마이너스 경쟁을 하면 모두가 망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플러스 경쟁을 하면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오늘 50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저는 2013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가 누구 때문에 죽고 누가 누구를 죽이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누가 회복되고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가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고달픈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피눈물 나고 있어. 인생 제일 못 사는 사람이죠. 그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만큼 삽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웃음을 되찾고 당신들 때문에 희망을 되찾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경쟁하십시오. 그러나 플러스 경쟁을 하십시오. 마이너스 경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밀어내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되는 경쟁을 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품으십시오. 반드시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좋고 그 사람은 그게 좋고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눈 감고 졸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쓸모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극이 되거든요. 아, 내가 설교를 더 재밌게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안 졸면 내가 그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눈 떴어요,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모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땅의 규칙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하늘의 규칙을 알아야 돼. 우리 모두 2013년은 하늘의 규칙으로 세상을 이기는 훌륭한 인생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해니까 시를 오늘은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 제목은 새해의 소리입니다.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생명만큼 빛나는 별이 내리고 난 후 새 세상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여는 큰 햇살이 일제히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희망 섞은 소리를 뿜어내며 땅속에 숨어있는 나무며 풀, 꽃들의 이름을 부르며 유유히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햇빛 어린 표정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새해의 향기가
새하늘의 구름 따라 달콤한 맛을 뿌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에는 이미 설레이는 푸른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하늘의 규칙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13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다 개척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개척자 아닙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개척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고, 우리 교회도 개척한 교회고, 우리 인생도 개척자가 돼야 돼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너무 쉽게 물려받거나 주어지는 것에 대한 특혜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줘서 어느 자리에 갔다 탁 세워주길 바라고,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운 좋게 어디 뭐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이런 꿈꾸는 거 말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도전했는데 얻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는 축복,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갑자기 조상이 숨겨놓은 땅이 행정처분으로 해서 나한테 돌아오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조상이 준 땅 없으면 내가 후손들에게 줄 땅을 만들면 되죠.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어렵지만 개척하십시오. 다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개척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분야에 처음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성을 쌓아가면서 또 길을 내면서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올 한 해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력, 나이, 또 여러분의 외모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늘의 규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규칙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규칙을 지키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그리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나도록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 올해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나도 거기 기여하고 내 이름 석자 거기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형통의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주 이제 주일 예배를 마쳤으니까 심차게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여들고 고백하십시다. 더 큰 목소리로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1분간만 기도하고 떠나십시다. 1분간만. 여러분 1분의 기도가 한 주간에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승패를 가늠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1분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금년에는 하늘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최종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두 번째, 섬기는 리더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우리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 무슨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마이너스 경쟁하지 말고 플러스 경쟁해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우리를 만드는데 내가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1분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 불러가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2013년 한 해 동안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온 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그 결정을 바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힘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바라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경쟁하며 유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3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성도들, 저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과를 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결과를 맡길 수 있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 땅에 헐벗고 힘없고 나약하고 내가 무시해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면서 손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 내 앞에 놓여진 경쟁자를 이기는데 급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줄 알게 하시고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되는데 함께 기여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대로 올 한 해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 생활도 충실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있으면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함으로 이 자리를 떠날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